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최재형입니다. 오늘 할 스타일은 페이드 커트 스타일로 페이드는 점점점 짙어지다 라는 개념으로 하얀색 피부톤에서부터 까만색 머리까지 그라데이션 시작점을 미들, 하이, 로우까지 스킨 페이드, 제로 페이드, 제로 페이드라고 해서 길이를 설정해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오버섹션과 언더섹션을 나누는 기준은 스퀘어, 코너에서 만나는 지점이 섹션으로 그 섹션까지 나눈 다음에 언더섹션의 가드 3번으로 위쪽에 있는 길이를 먼저 잘라줍니다. 위에서 자르고 아래쪽은 위에 가이드와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이 가이드에 맞게 페이드 시작점을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연결시켜주는 디센딩 테크닉을 이용해서 가드의 길이를 점점점 짧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때 두상의 굴곡과 움푹 들어간 곳, 튀어나온 곳의 음영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튜닝이든 클리퍼를 이용하든 시저 오프콤 등의 테크닉으로 자연스럽게 다 맞춰주시고 전체적인 쉐입은 기본 스퀘어 형태를 유지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스퀘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스퀘어를 유지해줍니다. 물론 앞머리 길이가 뒤로 넘어가려면 스퀘어가 아니고 앞쪽이 길어지는 컨케이브 레이어 테크닉으로 머리 커트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 바버 커트 스타일은 모발의 흐름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포마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면을 살려서 넘기는 스타일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발의 흐름과 결을 살려서 텍스처를 만들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모든 스타일을 바버커트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스타일링하지 않으셔도 개념만 표현할 수 있다면 모든 스타일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